오늘 함께할 분들 노래도 A급, A급. 퍼포먼스도 A급. 와우, 어마어마하지. A-T-Z. 키가 되게 크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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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멋있다. 있다. 뭐가 있어? 그러네. 예, 신발. 볼륨업. 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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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이야 퍼플. 와. 야, 멋있다.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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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TEEZ A급 리드 보컬 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TEEZ 본부에서 오늘 놀토를 지키라고 온 에이전트 산입니다. 아, 마운틴! 아, 마운틴! 마운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ATEEZ A급 메인 댄서 우영! 네, ATEEZ에서 우영 에이전트로 온 우영입니다. 아, 환영합니다. 웃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눈웃음도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예. 어마어마 센상에 했고. 예. 어마어마 센상에 기가 넘치네요, 친구. 내 옆에 앉힌 이유가 있구나. 내 옆에 앉힌 이유가 있죠. 왜 키 왜요? 약간 또 같은 피를 발견한 것 같아가지고. 같은 피. 아, 에너지가. 키 재질. 네. 남 아이돌이 제 옆에 앉았다. 그럼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네. 근데 최산 씨는 제가 올해 본 눈썹 중에 가장 매력적인 눈썹이에요. 네. 와, 눈썹이 어디까지, 관자놀이까지 지금 연결이. 날카로워. 와. 날카로워. 와. 날카로워. 아니, 올리브 형 모델로서 어때요? 올리브 형. 약간 잘 왁싱된, 잘 손질된 그런 서양 눈썹 같은 느낌이죠. 어떤 건지 아시죠? 전문가가 인터뷰, 사전 인터뷰를 나눠봤는데 아이돌 선배 피오가 평소에 조언을 그렇게 많이 해주신다고. 네. 저, 아이고. 저희 데뷔 쇼케이스 할 때 오셨었거든요, 선배님께서. 대기실에서 왔고. 네, 인사하러 와주셨는데 네네. 이제 무대 밑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야, 너가? 야, 너가? 겸손을 원해?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는 신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지. 무대를 뜯어놔야 된다. 진짜 멋있었어요. 네, 에너지를 주고 하셨습니다. 찢어버려야 된다. 찢어버려야 된다. 파이팅해라. 저기, 제가 그래서 피오 명언을 제가 적어왔어요. 에이티즈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대기실에선 겸손하게, 하지만 무대에서 절대 겸손하지 마라. 가수답게 무대를 부시고 찢어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더 있어요. 출발! 출발! 출발은 뭐야? 간식 퀴즈 할 때 제일 올라가는데. 피오야, 그럼 너 이거 간식 퀴즈 때 보여줘봐 한번. 네. 이번에 아, 이제 후배들 있으니까 찢어놓겠네 오늘. 그렇지. 네. 아니, 후배 앞에서의 피오의 잠시의 활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해라. 하늘만큼 땅만큼. 항상 귀 상태를 저희가 체크를 하죠.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알아야 되니까. 네. 제가 이제 뒷붓기인데. 뒷붓기가 뭐예요? 제가 조금 말을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 네. 저 노래는 또 자신 있습니다. 노래 듣는 것도 자신 있어요. 아, 노래 듣는 거? 네. 저희도 버퍼링 귀 가지고 있잖아요. 있죠? 김동현 형. 저랑 비슷해요. 아니, 얼굴 형도 좀 비슷한 게. 아니, 얼굴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얼굴이 비슷하다고? 아니, 사실 아까 봤을 때 느낌이 제가 20대 때 느낌이 조금. 오빠 20대? 제가 20대 때 느낌이 조금. 오빠 20대? 아니, 저 턱이랑 눈 좀 찢어지고. 턱 크고. 눈 좀 찢어지고. 턱 크고. 난 이거는 못 지켜준다. 어디가 망가졌을까? AS에 들어가면 좀. 40대 되면 손으로. 40대 되면
아니 왜 저주를 퍼붓겠어. 말도 진짜. 어 뭐야. 네. 아, 많이 다른데.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신종 관종이라니까요. 동현이 형. 신종이야. 신관종. 신종 관종이야. 신종 관종. 신종 관종. 정말 특이한 이번 관. 네, 관종 다 관종이지 뭐 사람은. 저렇게 관심 끌어. 난 싸움 잘하는 관종인데. 자, 아, 오늘도 이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놀토의 H.O.T. 놀토의 H. 유진 입장은 한이민! 안녕하세요. H.O.T. 유진? 아, 오늘도 좀 활약을 부탁드립니다. 에이, 어떤 음식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시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우영이가 산 수제 떡볶이. 우영이가 산 우리 쌀 떡볶이? 라빈이는 떡볶이를 뭐 유독 좋아해서 떡볶이 먹으러 한국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라빈이? 저요? 예. 아 저요? 저는 쌀떡. 쌀떡. 쌀떡 좋아해요. 떡볶이. 좋습니다. 우영이가 산 수제 떡볶이와 함께할 가수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가수는 월드와이드 슈퍼스타. BTS? BTS입니다! 저 아미예요.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대박이다. 네. 와 근데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10번 넘게 나왔어. 12번째 대결. 진짜. 12번째 대결. 오셨으면 좋겠다. 2020년 11월에 발매한 스페셜 앨범의 수록곡. 잠시입니다. 잠시. 우리 아미 멤버인 예 우리 우영군. 네. 뭘로? 잠시 노래합니까? 알죠. 알겠지. 아실 거야. 아민데. 아민이 기본적으로 다 싫더라고요. 11월에 나온 노래라고요? 11월 20일.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 뭐였어? 타이틀곡이 잠깐만요. 라이프 고즈 온. 아.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근데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가사가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 그런 거는 또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는 제가 곡 설명으로 해줘요. 아 예. 차가워. 아, 전략이 좀 차갑네. 아, 아니 그건 아니 맞잖아요. 아니 맞는 얘기 곡 설명으로 좀 해드리고. 남자애들 너무 차갑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차가워. 자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퐁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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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